오늘 리트를 잘 보는 친구들,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에게도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성적은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어는 운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운빨 아닌가. 또 컨디션빨 아닌가. 근데 이제 인지과학과 국어연구과가 콜라보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수능 국어 1등급 학생들과 5등급 학생들을 비교해 봤거든요. 이 둘의 뇌지컬은 눈에 보이지 않죠. 피지컬은 눈에 보여요, 근육은. 근데 뇌지컬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를 안구 움직임과 뇌파를 통해 증명을 한 논문인데 한 2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두 집단의 눈동자 움직임을 같이 보겠습니다. 독소론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안구 움직임. 그래서 왼쪽이 1등급 집단 A가 오른쪽이 5등급입니다. 안구 움직임 어때요? 두 지문 세트로 시험을 봤어요. 1등급은 모든 단어를, 지문을 꼼꼼하게 읽었고, 그래서 큰 원은 오랜 시간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안구 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문도 선지도 다 열심히 봤어요. 근데 5등급 학생들, 그러니까 평균적 학생들이죠. 안타깝게도 거의 지문을 읽질 않아요. 첫 지문은 그래도 처음에 좀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집중력이 금방 저하되죠. 두 번째 지문 세트는 거의 읽질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맞추고 싶죠. 선지를 열심히 읽었어요. 선지를 열심히 읽는 건 능숙한 독자, 미숙한 독자의 공통점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지문 근거를 잘 읽냐, 안 읽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간은 이쪽에 3분, 이쪽에 2분이라서 시간은 이쪽에 더 빨라요. 근데 빠른 게 장땡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쪽은 둘다 맞췄는데 이쪽 둘다 틀렸거든요. 네,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정확성이라는 것은 해상도 높은 섬세한 독해를 요구합니다.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너뛰면 문제를 잘 맞힐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도 이쪽이 맞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쪽도 돌아가긴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뇌파입니다. 뇌파는 주파수는 이렇게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정리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파, 세타파는 잘 떼고 알파파부터 깨어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인 일상생활은 알파파고 집중은 베타파입니다. 가마파는 안 좋아요. 불안 상태입니다. 심해지면 공황장애 뭐 이런 거예요. 베타파도 셋으로 나뉘는데 워밍업 할 때는 SMR파가 나오고 과제를 잘 수행할 때는 중간 베타파 또는 저 베타파가 나오고 M베타파.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흥분 상태일 때는 에치베타파가 나오는데 요거는 고베타파는 스트레스예요.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고베타파와 알파파를. 알파파는 이 친구가 시험을 보는지 일상생활을 하는지 구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완된 상태라는 얘기고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세타파가 나오는 경우죠. 시험보다 자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 경우는 수능 볼때 감독관이 깨워줘요. 네, 일어나라고. 근데 그럼 보통 세타파한테 일어나주거든요. 근데 델타파 더 심각하죠. 이큰 소리 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험 어떻게 흔들어 깨워줘. 학생 인생 망해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집중한 상태는 뭐라고요? 요두 가지 뇌파입니다. 요게 집중 상태예요. 우리는 이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등급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두 지문 세트를 풀었잖아요. 5는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근데 집중 상태 두 뇌파가 높게 나타나고 스트레스 뇌파는 낮게 나타났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스트레스 받긴 합니다. 없앨 수는 없어요. 5등급 학생들의 뇌파입니다. 팍 떨어진 거 보이죠? 심지어 이 5는요, 아무것도 안한 시간이거든요. 일부러 잠깐 쉬겠단 말이에요. 근데 쉴 때보다 더 떨어지는 건 뭘까요? 집중력이. 네, 문제 풀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문제 풀때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5등급 학생들은. 1등급 학생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 풀고 나서 5등급 학생들은 계속 유지가 돼요. 빨리 수학 시험 보려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1등급 학생들은 내려가는 거 보이죠? 스트레스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가장 좋은 설명은 몰입이고,
몰입은 훈련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줄게요. 1등급과 5등급은 큰 차이가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측정 장비를 이용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안정적인 성향이자 습관이자 적성이라는 게 요즘 결과예요. 그래서 약간 성적에 오르락내리락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꾸준한 훈련과 습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몰입은 훈련. 정확히 말하면 훈련의 결과라는 건데 이렇게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몰입은 네, 오늘 훈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